좀 전에 했던 거에서, 좀 전에 했던, 그래서, 그, 플로어. 네, 플로어하고, 네. 큐브. 플로어하고 큐브를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C. 큐브하고 플로어를 복사해서 일단 가져오고요. 큐브의 다이나믹 태그는 일단 삭제할게요. 설정을 먼저 하고서 줘야 되니까. 큐브의 다이나믹 태그는 지워주시고. 위치를, 좌표를 0으로 맞출게요. 코디네이트 보시고요. XYZ를 0으로, 0cm로 주시고요. 얘를 클로너로 복제할게요. 머그라프에서 클로너 선택해 보시고요. 큐브를 클로너의 하위로 넣어주시고, 그 여러분들 벽돌 알죠? 벽돌에 장벽 싼 것처럼. 자, 클로너를 선택하고, 그리드 어레이로 할게요. 그리드 어레이로 하고, 얘를 오른쪽 방향으로 길게 할까? 자, X축은, 카운트 X축 5개. 5개면은 사이즈는, 얼마면 될까요? 지금. 120으로 할게요. 120. 그 다음에 Y축은 아래 위죠? 6개로 하고요. 6개로 하고 150으로 할게요. 자, 지금 6개가 다안 보이는 거는 위로 올려주시면 될까요?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90cm로 올릴게요. 그러면은 위로 짠 올라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지금 Z가 앞뒤인데 Z로는 개수를 좀 많이 할 건데요. 10개 정도 해볼게요. 10개로 하고서 얼마면 될까? 12개, 12개로 하고서 320으로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간격을 좀더 넓힐 수 있어요. 한 350으로, 앞뒤는. 조금 더 넓히고요. 일단 이렇게 장벽을 쌌어요. 자, 카운터 개수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위치, 그 클러너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선택해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장벽이 쌓여져 있는 거고요. 경사로를 하나 만들게요. 일단 스피어를 하나 생성해 볼까요? 스피어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이 정도 크기면 될까? 예. 지금 레디우스를 80cm로 약간 줄여보고요. 좌측으로 위치를 보내고, 네. 좌측으로 놓을게요. 오케이. 자, 스피어에 색을 하나 줄게요. 네. 지금 자, 아래쪽에 그 있는 파란 재질을 제가 컨트롤 드래그로 복사해서 더블 클릭, 색을 얘는 잘 보이게 일단은, 약간 오렌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스피어에다 적용을 해줬어요. 다이나믹을 적용해 볼게요. 스피어의 오른쪽 클릭, 시뮬레이션의 리지드 바디,
리지드 바디 오 오케이 적용이 됐고 지금 매스 폴스 그다음에 다이나믹 아 요거 그 다이나믹 태그에서 그 커스텀 이니셜 벨로시티 이걸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은 재생하면은 가만히 있죠, 그냥. 이니셜 벨로시티 체크하시면은 이니셜 리니어 벨로시티 초기의 속도를 줄수 있어요. 거기다가 100cm라고 해주면은 처음에 이렇게 속도가 우측으로 굴러가는 상태죠. 100은 너무 느리죠? 한500 정도 해볼까요? 500cm, X축으로. 이니셜 리니어 벨로시티. 0프레임에서 재생하시면 우측으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지금은 통과를 하겠죠? 자, 프레임은 지금 한 50프레임으로 늘려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클로너에서 오른쪽 클릭, 시뮬레이션에, 얘네들은, 자, 고정체가 아니에요. 고정체는 벽이고, 얘네들도 물리적인 특성을 받아서, 이제, 부서지거나, 뭐, 흩어져야 되니까, 리지드 바디. 클로너에 리지드 바디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는 충돌하면은 통째로 밀려요, 이렇게 벽이. 통째로 밀리는 게 아니라, 자, 그 태그 선택을 하시면은, 이너리 태그를 줘야 돼. 얘는 아까랑 달리, apply tag to children. 이걸로 해줘야 이제 각자 도생을 하게 되죠. apply tag to children 해주시면은 될까요? 일단 충돌했을 때, 그래도 통째로 있죠? 요거 단계를 줘야 돼요. 탑 레벨로 하시거나, 아니면 올로 하시거나. 네, 큐브는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탑 레벨로 이제 종속 단계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올은 뭐 3단계, 4단계까지 다 되는 거고. 재생하면은, 이렇게, 자, 충돌하면서 얘 무너뜨리는. 이렇게 돼요. 자, 충돌하면서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어우, 와르르. 이런 거, 도미노 같은 것도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아, 볼링공이 좀더 세게 오게 할까요? 지금 힘이 없어. 다시 스피어에 적용된 콜리전 다이나믹. 이니셜 리니어 벨로시티를 한800 정도로 더 올릴게요. 그 다음에 클로너에서 좌우를 좀더 올릴까? 16개, 16개로 하면은 지금 좌우가 아니라 이제 앞뒤죠. 400한 50cm 이렇게 그러면 될까? 오케이. 자, 카운트. 지금 클로너의 카운트 Z축을 더 놀렸어요. 오케이. 자, 재생하시면은 약간 느려지긴 했지만 충돌하면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 간격을 Z는 좀더 넓혀볼게요. 500 정도로 하고. X축을 4로 좀 얇게 할게요. 4로 약간 줄였어요. 100cm 좀 줄이고. 오케이. 개수를 좀 줄이면은 부담이 없죠, 재생이. 자, 빠르게 되면서 이렇게 벽을 통과하면서 무너지는. 이런 모션이 되는 거죠. 통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모션을 만들어 볼수 있고요. 뭐 연출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카메라 구도를 이렇게 잡았다가 뒤에서 촥 부시고 나오면서 뭐가 내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글자가 다가와서 뭐또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뭐 큐브를 세워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실린더, 원기둥 같은 거 세워놔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미노처럼 좀 얇은 판자 형태로 해서 뭐 세워놓으면은 충돌했을 때 순서대로 쓰러지게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볼링핀 알죠? 볼링핀. 볼링핀 디자인 하려면은 이제 스플라인으로 단면을 그려서 레이드로 돌려주면은 뭐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볼링핀을 해가지고 복제해서 또 그런 연출을, 볼링핀 쓰러지는 연출을 또 해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뭐 장면은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는데 그 다이나믹의 설정들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클로너에는 이너리 태그는 어플라이 태그 투 칠드런 인디비주얼 엘레멘트는 탑 레벨. 그렇게 하시면 되고, 스피어는 만약에 굴러떨어지는 거로 하려면은 경사로를 만들어서 아까처럼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발사되는 느낌으로 그냥 이너리 벨로시티를 적용해서 가속을 만들었고요. 좀 빠르게 하려면 1000cm 정도 하시면 될 거고. 마무리는 약간 떨어지게 가볼게요. 그래서 0프레임으로 가서 스피어를 조금 올려주고, 약간 뒤로 해서 떨어져서 튕겨가는 느낌으로 해볼까요? 이 정도면은 통 튕기진 않네요. 얘가 너무 육중해서 그런 것 같아요. 크기를 좀 줄일까요? 스피어 크기를 60cm로 좀 줄이고, 바운스를 좀 줘볼게요. 다이나믹 태그에서 아래쪽에 바운스를 한80 정도. 자, 다시 보면은 통통 이렇게 튕겨서 충돌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수 있겠네요. 조금 뒤에서 한 번, 두번 튕겨서 이렇게. 뭐 이런 다양한 연출들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가시면 되겠어요. 자, 좀 전에 이제 해본 거는 에미터로 이제 복제를, 에미터도 복제하는 방법이에요. 시간에 맞춰서 복제를 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서 여기다가 다이나믹을 적용하는 방법을 해봤고요. 지금 거는 이제 클로너로 복제를 해서 이제 충돌, 다이나믹에 대한 일단 다양한 설정들을 해봤어요.